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이사야서 아까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썼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소명은 불을 쏘 하늘에서 불렀단 말씀이시고요. 사명은 심부름사입니다. 근데 같은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심부름을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가지로 해서 오늘 부르심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권세를 받으시고 이곳에 오셨죠. 네. 근데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죠. 예,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응답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흘러보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자야 본전이 아닙니다. 믿자야 본전이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이 화는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에 저에게, 옛날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얼마 전에 저에게 보여주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받다 들었다가 물성이 많아서. 근데 제가 본 거예요. 한 3, 4층 정도 되는 빌딩인 것 같아요. 건물 한 5층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건물의 옥상이, 우리가 올라가면 난간이 있죠. 그래서 난간에 비가 많이 와요. 근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하수가 막힌 거야. 하수가 뭐 낙엽인가 뭘로 이렇게 해서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넘쳐서 이제 넘쳐요. 안 흘러나가니까, 하수구로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물이. 근데 안 흘러나가니까 이렇게 막 넘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여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죠, 하나님한테. 예, 제일 먼저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은사도 받았죠. 은혜도 매일매일 받으시죠. 네. 은혜도 매일매일 받으시고, 우리 지금 혹시 저녁밥 시간이 없어서 못 드시고 오신 분은 계시겠지만 혹시 돈이 없어서 식사를 못 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물질에 대한 축복도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흘러나가질 않아요. 흘러나가질 않으면서 두 가지 화가 우리에게 미쳤어요. 자, 한 가지는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걸 보고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영적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나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나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적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몰라요. 이걸 보고 영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그래요. 이 화가 있고요. 한 가지는 더 이상은 받을 곳이 없어요. 다 차버렸어. 옥상이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아무리 간구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물질을 아무리 또 간구하고 아버지 이것이 필요해 저것이 필요해 막 해도 흘러나가지 않고 채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적 장애인, 성장이 멈춰버렸답니다. 은혜를 받을 것이 없고 물질도 받을 곳이 없고 흘러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 축복, 복음 모든 것들을 흘러내보내야 더 큰 은혜가 오고 하늘에서 엄청나게 준비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건데 하늘에서는 준비가 돼 있을 때 우리에게 받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비워나가질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영적 성장이 멈춰버렸대요. 자, 우리 아이들이 다섯 살 먹어서 성장이 멈춘 아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런 거 이거 있어요. 뇌에서 전달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장이 멈춰버리니까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화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강대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생검보다 애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찔러 쪼개요. 불 같고 방망이 같대요. 우리 아파야 돼요? 웃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엄청 많이 아프셔야 돼요. 애통하고 예,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찔려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가 터지고 잘못 살았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오늘 말씀 들어오셨습니까?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게 절대 이런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죠. 왜 우리의 폐부도 살피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권사님들 몰라요. 옆에 계신 집사님도 몰라요. 자, 누구만 알아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내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는데요. 성장이 멈춰버렸거나 영적 나병에 걸리신 분들은 회중석에 앉으셔서 10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니나 잘해. 나도 다 알아. 마음속으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만들만 하시죠. 입술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흘러보내지 않은 화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가분수가 되다 보니까 강대상에 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혀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우리 세상 말로도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렇습니다. 늘 회중석에서는 이런 걸 요구해요. 위로해 주세요. 제가 많이 아파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들만 선포하라고 그래요. 축복 설교, 위로하는 설교, 사랑한다는 설교,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이 말씀만 선포되는 강대상이라면 반쪽 신앙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셔야 됩니다. 그런 강대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아프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정말 애통하는 심령들이 우러나셔야 돼요. 저 목사님이 나를 치네? 저 전도사님 나한테 오네? 개인적인 말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경건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저희는 많은 세월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많은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의 어쩌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받은 은혜들 너무 많습니다. 복음, 사랑, 예, 물질도 너무나 많죠. 다 흘러보내리라.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거듭난 장성한 신부로 변화되리라. 아멘. 예, 이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아멘. 예. 우리 대한민국을 극동아시아라고 합니다. 극동아시아. 가장 극쪽에 있는 극동쪽, 예. 아시아,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나라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뜻을 봤습니다. 크고 위대한 백성의 나라라는 뜻이래요. 대한민국이. 크고 위대한 백성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인 거 다 아시죠? 예. 무궁화가 샤론의 꽃인 거 아시죠? 잘 모르셨습니까?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의 장미라고 합니다. 특별한 나라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예, 극동아시아에는 중국도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화를 나라의 꽃을 무궁화로 주셨다는 거. 예, 샤론의 꽃, 예수. 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불과 150년 안팎입니다. 정말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 고급 인력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27, 26에 저희 조선 땅에 발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만 던져놓고 죽으셨던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한 사무엘 마펫, 사무엘 무어. 사무엘 무어 이분, 이 선교사님은 우리 특히 여성들의 권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그전에 조선시대 때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 아시죠? 우리 여자분들이 제가 여기 와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다? 기적입니다. 예, 사무엘 무어 그분이 백정들의 신분을 회복을 하셨고요. 여성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 이분들 외에도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우리 조선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에게 언약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정말 생때 같은 27, 26세 이 조선 땅, 대한민국 이 척박한 땅에 오셔서 그들이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려진 땅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지었고 학교, 병원, 고아원, 또한 3.1운동 같은 민족 독립운동에 그분들이 다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감사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들의 그 고귀한 생명들을 희생시키기까지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호를 세우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수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명으로 받고 나아가야 되는 나라적인 사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혹시 두 주먹을 불끈쥐고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리라. 아멘. 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죠. 저도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더라고. 우리가 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시커멓게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아,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새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대한민국에다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각자 각자 다 사명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먼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멘 하시고 화답하시고 생명 걸고 사명으로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나라적인 부르심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먼저 주셨죠. 선대에 주시고 후대에 가서 이루셨습니다. 언약을 추억하사, 기억하사. 예. 그래서 먼저 저희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국가적인 사명과 그 안에, 그 나라 안에 많은 인물들을 세우시고 태어나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까지 복음으로 왔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 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통일 한국을 이루고요. 이 통일 한국을 이루고 다음에 만주로 갈 겁니다. 만주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실크로드를 타고 인도, 동아시아, 인도, 유럽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사명입니다. 예,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본인들이 의사에 전혀 없이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너는 받고 나는 안 받아 그게 아니고 먼저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사명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다음은 세 번째 교회적인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교회적인 부르심은요, 첫 번째 제자 양성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 강주 안디옥 교회는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교회에 대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모든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 양성입니다. 제자들을 양성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왔을 때 처음 주님한테 들은 음성이 안디옥 교회는 사역자들의 훈련 장소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 우리가 하면 닮아가겠죠. 예. 그 사역을 말씀으로는 안 찾았습니다만은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첫 번째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 세 번째 병을 고치셨습니다. 약한 자들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들도 반드시 이 사역 세 가지를 이루시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사명. 그래서 제자들은 반드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돼 있죠. 아닌가? 예. 그리스도인. 아까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11장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자, 신부로서의 교회의 사명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왜 나눴냐면요, 신부의 특징을 나누고 싶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자, 거기 말씀을 보시면요, 27절에 신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주께 받은 바, 주님한테 받습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하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룩해지기 원하시죠? 기름 부음 받으시기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시죠? 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자들 또한 27절 마지막 절에 주 안에 거하라 그러셨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신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증거할 수 있냐면 28절에 보면은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이죠. 우회 말씀 27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랬죠. 이는 앞에서 이 말씀 예, 기름 부음과 주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다릅니다. 공중 강림은 휴거 사건입니다. 지상 재림은 세상 끝입니다. 예. 근데 이 여기서 말씀으로는 공중 강림입니다. 휴거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휴거되는 신부들의 특징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 거하라. 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금 주님 오실 때 머지않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겠죠. 예, 이 두 가지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적인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 양성입니다. 두 번째는 신부 단장입니다. 예, 교회의 부르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교회의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십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신부가 되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광주 안디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안 띄워집니다. 성경을 찾아보실랍니까?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제 거는 출판된 지가 19년도 예, 10월 달이나 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주 안디옥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준다. 광주가 살면 한국이 살아난다. 한국이 살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아멘. 예, 광주 안디옥 교회 사명인 부르심입니다. 예,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날개 달고 온 것이 아니죠.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천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날개 여섯 개 달고 오셨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삼손 마누아 예, 애기도 사람이 왔죠.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사의 일을 대행하고 갑니다. 자, 마리아가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비단 마리아한테만 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시대에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겠죠. 처녀들이. 어떤 처녀한테는 가서 말을 하니까 오, 노맨 그랬을 거예요. 과연 우리들한테 우리가 그 시대의 처녀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한 남자는 있는데 내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거기에 우리 모두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멘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로 우리 교회에 온 거 아닐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와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안 받았을란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이 아멘은 했는데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 우리가 불끈 쥐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발걸음 모든 환경 다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 계셔도 이 수요예배를 오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물론 과거에 많이 들으셨죠.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많이 들어오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곳에 나는 다른 교회에 등록이 돼 있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셔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함께 가라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신 부르심에 저희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열왕기 하 5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와서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도 안 해주고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라 그랬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하인들의 권면에 의해서 몸에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일곱 번 들어갔습니다.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어린아이 살처럼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돼 있습니다. 일곱 번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갔을까요? 옷을 입고 들어갔을까요? 계급장을 달고 들어가셨을까요? 죽은 사람은 왜 신발을 벗고 죽을까요? 자살하는 사람이 신발 신고 자살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신발을 보고 누가 자살했다는 거 찾는 거 아시죠? 죽은 사람은 신을 벗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신을 벗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신을 벗었을 것입니다. 죽은 거죠.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계급장이 있었겠죠. 예, 그 계급장을 일곱 번 목욕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띄어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계급장을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탐심입니다. 돼지의 영이라고 그러죠. 탐심. 두 번째, 공작새의 영으로서 교만입니다. 세 번째, 염소의 영으로서 고집과 음란입니다. 네 번째, 거북이 영으로서 게으름입니다. 다섯 번째, 호랑이나 사자들의 영입니다. 혈기입니다. 여섯 번째, 뱀의 영으로서 간교합니다. 일곱 번째, 개구리의 영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는데, 자, 일곱 번 왜 몸을 담그라 했을까? 한 번에는 하실 수 없었을까? 하는데, 아,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게 한 번에는 안 되는구나.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한 가지씩 없어졌나. 예, 제 나름대로 묵상을 했습니다. 은혜 되신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은 안전 숫자라 그러죠.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계급장을 다 일곱 번씩 뛰어내리고 신을 벗고 자아가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우리 내 안에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신을 벗지 않고 죽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아가 죽는 것, 신을 벗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디옥교회, 광주 안디옥교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혼자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 아자, 아자, 가자, 화이팅, 아멘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콩이 되면은 못 갑니다. 메주가 되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라 그러죠, 성경에는. 고운 가루 다 섞어져서 네 모양도 없고 내 모양도 없고 우리는 다 죽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인도자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움직이면 주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가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신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 들린다고 하십니다.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들썩들썩 하셔야죠. 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신부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 십자가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와 기업체들과 병원들과 모든 곳에서 업무 시작 전에 예배가 드려지고 시작되는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르심에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다 들으시고 아멘 하시는 분들 다 이름 써서 사인해 놓으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다, 예, 충성되게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안디옥교회가 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어서 기쁨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춤을 추셔도 좋습니다. 예.